여기는 매번 전시회 나오는 입구에 제일 먼저 있는 신나라 음반입니다. 사람들이 오디오는 안 사도 음반을 꼭 사가지고 갑니다. 신나라 한번 보시죠. 아, 여기 강연 중이라 지금 못 들어갔는데 이글스톤 웍스 매장이네요. 어, 이종학 선생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강연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왜 지금 강연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잠궈놨어. 아, 뒷문은 잠궈놨나 보다. 이따 봐요. 같이 오셔. 자, 지금 들어갈게요, 저도. 아시죠? 마이크 좀 못했는데. 이야. 역시 안드라 소리였습니다. 한번 보자. 야, 여기는 항상 빠지지 않는 LP. 아. 어... LP도 완전히 우리 아는 명반들이 다 있군요. 리키리 존스, 핑크 플로이드, 아이언 메이든, 클래식 팝, 락 다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는 하만 총판이 된 HMG. 워낙 시연을 굉장히 잘하는 집 중에 하나인데요. 이야, 더 들어가 볼까요? 레벨 마크 레빈슨 역시 황금 조합으로 되어 있군요. HMG 오늘 염동현 씨가 시연을 하는데 시연을 저희가 다 취재할 시간은 없고 이 소리가 역시 참 제일 다시 얘기지만 오디오 부스 오디오 시원의 부스 같지 않고 완전 시청실까지 훌륭히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레벨 스피커 소리를 들려주기에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야, 드디어 엘라소니카 이 스피커가 나왔구나 드디어. 시원 잘해요. 윌슨 오디오에서 사용하는 그 업체에 아니 뭐 한 번에 다 할 순 없으니까. 여기가 그 CI테크에서 운영하는 그 하이파이 로즈. 국내 네트워크 플레이어에서 굉장히 화제를 몰고 있는 브랜드죠. 한번 보실까요? 전 모델이 다 있습니다. 여기 있네, 180. 이거 인티 앰프고. 시연은 SP 오디오에서 이 이글스턴하고 달리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 다음이 제스 오디오죠. 오야이드 케이블로 유명한 집이죠. 케이블, 뭐 멀티템, 근데 요새 스피커도 많이 합니다. 타이달 같은 하이엔드도 하고 있고. 아, 역시 케이블 브랜드 같습니다. 답습니다. 오디오쇼를 많이 해봐서 굉장히 이런 데 익숙합니다. 네, 잘 지냈어요. 아트노비온도 있고. 이게 뭐 체스에 새로 들어오는 모양인데 이거 좀 눈에 띄죠? 3웨이에다가 턴테이블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스피커까지 다 있어요. 저희 취했던 저희 제품 소개 많이 했던 소곰 그리고 쌍투스 오디오가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 쌍투스 오디오는 RC박스 스피커 그리고 소곰은 뭐 클링어팝으로부터 필리움 오디오 풀세트 나왔죠? 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밖에 다 있네. 여기가 오랜더. 아까 지금 시연 시간이 아니라서 잠깐 없는데요. 오랜더가 이거 새 스피커를 만들어 왔나? 아닐 텐데. 자, 여기가 바로 사운드 솔루션입니다. 브랜드도 많고 이 제품 카테고리도 많아서 부스가 두 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부스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 라이프스타일 쪽이구나. 넉직하게 여기 힘이라는 턴테이블 하고. 야, 힘도 디자인이 이렇게 많구나. 오, 이거 너무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거.
일체형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작은 포터블도 있습니다. 블루투스 떨어지는 거. 어우, 뭐 많이 들어와 있네. 재미있는 턴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라이도가 여기 와 있네. 자, 이 저기 솔루션, 사운드 솔루션의 사실 주력 DAC라고 하는 EMM 랩스랑 마이트너 제품, 그리고 이 어쿠스틱 아츠 앰프들,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 프리파워 전 세트가 풀 세트 있고요. 어, 이거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스피커가 이게 라이도를 많이 닮았는데, 바로 베레슨이라는 새로 솔루션에서 하는 스피커 같아요. 이 제품 정보는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라이도를 많이 닮았네요. 이게 베레슨이라는 스피커인데, 라이도를 많이 닮았죠? 근데 라이도보다는 좀 더 옆에 디자인이나 뒤쪽, 저 뒤에까지 보이게 해놨는데, 라이도의 컨템포러리형? 하여튼 좀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What happened to liberty? 어쿠스틱 아츠랑 드라이브도 충분하지만 음색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하는 오디오 솔루션은 이거를 소리를 거의 시청실처럼 이렇게 아마 들리게 하려고 이 오디오 쇼 부스에서도 그렇게 애쓰는 것 같은데, 아쉽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소리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JBL 풀 시스템이죠. 75중 애니버서리 버전, JBL L100 애니버서리 버전. 저거 정말 멋있네요. 그 앰프도 JBL. 이 HMG에서 시연하는 거는 JBL 풀 시스템을 이렇게 콘셉트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JBL을 모양 보고 빈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리 지금 들어보시면 대역도 40kHz 넘어가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주얼도 최고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네, 자, GLB. GLB는 뭐 브랜드가 워낙 많아서 지금 아마 MSB가 주력으로 시연 중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 열찍하게 나와. 역시 YG 어쿠스틱에 카멜과 헤일리가 나와 있네요. MSB로 시연 중이고요. 맞습니다. 네. 스케치 중. 아, 네. 아. 사람 많이 왔는데요, 아주? 많이 왔어요? 어우. 잠깐 들어볼까요? 이게 늘 오디오쇼는 북박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집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집이에요. 굿 인터내셔널이라고. 항상 이 음반, 특히 저 유러피안 음반들, 좀 희귀음반들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아예 굿 인터내셔널 자리로 그냥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올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부스를 이쁘게 차려가지고 나왔네요. 야, 여기는 파워테크의 전원장치, 유명한 90년대 전원장치에서 샀는데 오랜만에 보네요. 한번 볼까요? 지금 오랜만에 신제품도 많이 나왔고, 아, 이제 디자인들도 많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네요. 자, AV 플라자가 보스 두 개로 나왔습니다. 아우, 사람 많네요. 아우, 방이 꽉 찼습니다. 스펜더 클래식 라인업하고, 야, 클래식 백도 나왔네요. 자디스 풀 시스템하고. 시연을 지금 메트로놈 CD 플레이어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스는 여기 다홍입니다. 우리 하베스로 유명하지만 굉장히 여기도 브랜드가 많죠. 어우, 새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역시 주력 앰프는 오디아플라이트고요.
하베스 HL 슈퍼 HL5 최신 버전으로 시연은 지금 다른 스피커로 아마 앰피온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많이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캐슬 스피커입니다. 네? 캐슬 스피커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잠깐요. 치대를 한번 쭉 한번 소개를 하느라. 에코 스피커 저기 앰프 하세요? 네, 에코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캐슬 신형이 계속 나오고 있나요? 네네. 아, 이게 힘 사운드죠? 보령에 원래는 스피커를 만들고 있던 회사인데 요새 뉴프라임 때문에 완전히 브랜드, 대표 브랜드가 바뀌었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뉴프라임 DAC부터 앰프까지 굉장히 가격도 싸면서 성능이 좋은 브랜드죠. 자, AV 프라자 두 번째 방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워낙에 제품이 많아서. 아, 여기는 역시 BMW 방이군요. BMW의 클라세로 시연 중이네요. 소스는 또 에소테릭으로 801D4로 시연 중인 것 같습니다. 부스가 세 개. 잘 찍고 갈게요. 자, 또 하나. 여기 워낙에 브랜드 많아서 여기는 아마 김편님이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가볼까요? 아, 매지코의 맥킨토시군요. 이렇게 시스템을 콘셉트별로 이렇게 브랜드를 재구성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네요. 소리 잘 잡았네요. 보기 너무 멋있고 타보디오 같은데요. 아, 타보디오구나. 여기 망가 스피커가 있죠. 몰라 앰프도 있고. 자, 서병희 고디오. 이거 토종 국산 제조사 앰프 하이엔드 증권 앰프 제조사죠. 오디오쇼의 끝이 계속 지속적으로 출품하고 있습니다. 서병익도 이제 앰프 디자인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서병익 앰프가 뭘로 유명해졌냐면 기생충의 그 거실에 나오는 앰프가 바로 서병익 오디오 제품이었죠. 아, 멋있습니다. 이 빈티지 스피커들을 하고. 아, 여기는 딱 보니 어디서 웨스턴이 슬쩍 보이는데 들어가 볼게요. 야, 12A 혼에 여기 금강전. 자, 이게 남들이나 쉽게 들을 수 없는 이 큰 혼 스피커. 역시 아방가르드가 트리오가 나와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이왕 공간 자체도 너무 오디오 쇼 내에 있는 부스 같지 않고 멋지게 만들었네.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아방가르드 초세트네요. 자체 앰프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여기가 코디아. 아예 국내 오디오 렉하고 이 인슐레이터 쪽에서는 가장 잘 만드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에 하이엔드였는데 지금은 워낙에 비싼 것들이 많이 생겨서 꼭 하이엔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고 아주 좋은 액세서리 제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운드 포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아시죠? 국내 유명한 제조사고 워낙에 오래전부터 자체 스피커 제조를 하는 집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앰프도 그렇고요. 야, 옛날 JBL 보로 스피커를 많이 달았네요. 자, 여긴 포칼 방입니다. 포칼 방에 들어가볼게요. 포칼도 역시 패스랑 연결이 되어 있네요. 패스 골드문트. 갤러리가 참여를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제품은 다 나왔습니다. 탑라인은 아니고, 탑라인은 유토피아에는 스칼라 유토피아 하나, 그리고는 다 소프라로. 아, 여기가
암펜스터군요. 암펜스터가 야, 아이프 회사 이름을 이렇게 걸고 나온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암펜스터는 항상 새로운 앰프를 계속 출시하고 있어서 솔루션 닮았습니다. 이거나 여기는 무슨 방인가 한번 들어가 볼까? 반도전자 통신. 밥 먹으러 아 지금은 시연 중은 아닌 것 같고요. 대략 이런 제품이 나왔나 보다 하고. 시웨이브 일명순이요. 시웨이브는 새 제품들이 참 빈번하게 자주 업데이트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완성도 높습니다, 소리는. 자, 소노리스 뭐가 있나 볼까요? 소노리스 요새 굉장히 하이엔드 신규 브랜드들이 많아서 저도 브랜드 이름을 잘 몰라요, 아직. 이광희 사장님이 하시는 사이먼 오디오 레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유서 깊은 브랜드죠. 사이먼 오디오 레드라는 이름이 생긴 건 얼마 안 됐지만 에이프릴 때부터 쭉 이어져 있는 이광희 사장님 사운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입니다.